아, 왜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정말 제 심정 모르겠어요? 힘드니까 정말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드니까. 그런데 아빠, 엄마가 말했는데 아빠가 힘든 이유는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서 그런 거래. 뭐 엄마가 너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 응, 엄마랑 아빠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 엄마가 또 돈 얘기하니까 아빠가 심근경색 이러면서 또 이거 불쌍한 척 하잖아. 운이라 불쌍한 척이 아니라 아시잖아요. 아, 이교 선배님 얼마 전에 받아봐서 알죠. 제가 진짜로 여기가 안 좋아요. 빨리 병원 가세요. 예? 병원 갈 지금 돈도. 아, 정말. 아, 그게 보험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요. 아빠 거짓말 치는 거 같아요. 왜냐면요. 아빠는요. 엄청 부자거든요. 집도 있죠. 차도 있죠. 그리고 금시계도 있죠. 그런데 아빠가 맨날 돈 없다고 그래서 이거 아빠가 맨날 거짓말 치는 것 같아요. 금시계도 있대요? 은유라 너가 어리니까 모르는 건데 그 집 우리 그 처음으로 산 집 있잖아. 그 은행 거야. 반은 거실하고 안방은 우리 거고 나머지는 은행 거라고 봐도 돼. 너 그리고 차도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 방송 타고 온 차도 리스라고 알아, 너 리스? 리스가 뭐야? 그런 게 있어, 리스라고. 그 리스고. 바르는 거 아니고. 너 금색깔, 은색깔도 모르니, 이게? 리스. 이거 은도 아니고, 스탱. 다, 이게 너가 모르는 아빠만의 정말 무게감, 그런 게 있어, 고통이. 그러니까 이제 정말 엄마도 앞으로 백화점 끊고, 은율이도 게임 같은 거 이제 좀 끊고. 그런데 엄마는 백화점 가면 3분권 맨날 얻잖아. 그래서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백화점 가서 엄마가 얼마를 긁으면 그 영수증 주면 3분권을 또 주니 엄마한테.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아우 정말. 근데 아빠들은 정말 많이 아픈데 아프단 얘기도 못하고 사는 거야. 그래요. 아빠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돈 벌어오는데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 은율군. 알았죠? 아빠 건강하세요. 그래. 알겠습니다. 자, 집 나갈 때. 집 나갈 때. 저요. 여중근. 아빠가 떡볶이 만들어준 전에 나갔어요. 떡볶이를 뭐 만들었는데 나갔어요. 아빠가 집을 왜 나간 거야? 왜 나간 거야? 누나들하고 저하고 안 부르고 먼저 먹었어요. 아,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했어요? 왜 니네들께만 먹어요? 아빠 부른 사람이 없어. 아, 그거 안 돼요. 아, 떡볶이 때문에 지금 집을 나가셨군요. 아니 근데 그 애기 엄마가 가끔 이제 고추장에 뭐 불고기 넣고 해서 명품 떡볶이를 만들어주는데 애들도 좋아하지만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애기 엄마는 이제 떡볶이를 만들고 저는 막 과일 씻고 뭐 식초 뿌리고 포도 물에 담그고 해서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애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준비를 세팅을 다 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이제 전화 받으러 안방에 들어갔다가 딱 나왔는데 저만 빼고 저한테 먹으라는 얘기도 안 하고 너무들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얘들 먹이려고 이게 자식들이 정말 부모 마음을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이게 보다가 그냥 나가버렸어요. 아, 집을? 네. 아빠 어디 가세요? 그냥 문 닫고 문 열고 나가버렸어요. 속 좁은 게 아니라 그건 진짜 섭섭한 일 아니에요? 여친구 그저 아빠가 혼자 나가서 도대체 뭘 했을까요? 잘해요. 어떻게? 아빠가 너무 불쌍해서 아빠를 사귀러 누나들하고 저하고 엄마하고 찾으러 차 타고 나갔어요. 그래서 아빠를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어떤 아저씨랑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마침 나갔더니 조관우 씨가 계시더라고요. 술집에? 네, 그래서 거기도 딱 볼게요, 이 집도? 아니, 가장의, 치킨집. 네, 가장의 서러움을 논하면서 그냥 한 시간 막걸리 마시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식구들이 다 나와서 이제 저를 찾으러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러면서 차 본넷 때 막 숨었다가 눈 안 마주치려고 이제 그런 걸 알고서 그래도 이제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풀렸죠. 자, 여진구 이제 앞으로 아빠랑 꼭 같이 먹겠다고 이제 아빠한테 약속해요. 오케이. 오, 정말 괜찮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불치병.
자, 유민양 얘기해보세요. 우리 아빠 진짜 불쌍해요. 왜냐면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어요. 무슨 불치병이에요? 우리 아빠가요, 진짜 심각한 왕자병이 걸렸어요. 야, 뭐야? 아빠가 왕자